안녕하세요. 카잼TV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차는 현대의 2019년형 벨로스터 N입니다. 퍼포먼스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이고요.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벨로스터 N에서는 모든 옵션이 들어간 이른바 풀옵션 차입니다. 벨로스터 N은 현대가 이제 N이라는 고성능 브랜드, 고성능 서브 브랜드를 내놓고서 출시한 두 번째 모델이고요. 첫 번째 모델은 i30N이 있는데 국내에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벨로스터 N이 처음으로 국내에서는 보게 된 고성능 N 버전, N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보시면은 이제 기존 벨로스터에서 봤던 것과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단순히 제원표에서 볼 수 있는 성능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상당 부분 다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짜깁기 해서 만든 파츠가 아니라 제조사에서 아예 개발 단계부터 염두에 둔 부품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봤을 적에도 어떤 칼라라든지 구석구석 부품들의 만듦새가 상당히 훌륭한 게 느껴집니다. 정면에서 봤을 적에는 그릴에 박힌 저 N 엠블럼이 그 현대 엠블럼과 어울려서 디자인적으로는 딱히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데이라이트도 저렇게 RR이 들어가 있죠. 지금 비상등을 켜놨는데 비상등은 할로겐 타입이네요. 옆에서 봤을 적에도 벨로스터와는 많이 다르죠. 무엇보다 휠에서 주는 인상이 가장 크긴 한데, 앞뒤 타이어는 피렐리 P0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235mm의 폭이고요. 그리고 19인치고 피렐리에서 현대 N을 위해서 전용 제작한, 전용 개발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드월에 보시면 네, HN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오이 타이어들 보면은 뭐 독일 차들은 뭐 별로 표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차이를 두는데, 오이 타이어에 이 타이어 역시 피렐리가 저렇게 HN이라는 걸 찍어서 전용 납품 제품이라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빨간색 포인트가 군데군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프론트 립이라든지 아니면 브레이크 캘리퍼, 또 사이드 스커트의 라인이 들어가서 고성능 모델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뒤에서 봤을 적에는 그런 스포티한 느낌이 더욱 극대화되는데요. 무엇보다 이 거대한 리어 스포일러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또 밑으로 보시면 두 개가 굉장히 직경이 큰 머플러가 자리 잡고 있고, 리어 디퓨저까지도 이렇게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라인이 뒤에도 이어지죠. 새 발자국 같은 테일 램프도 이어졌습니다. 사이드 스커트 뒤쪽에도 이렇게 N 엠블렘이 음각으로 들어간 파츠를 넣어놨어요.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긴 한데 과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고성능이라는 게 잘 드러나는 파츠입니다. 트렁크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트렁크는 버튼이 바깥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컨 키를 이용해서 열거나 아니면 외부 버튼을 이용해서 열어야 되는데 버튼은 여기 있어요. 이걸 열면 전체가 열리고, 2열 시트는 모두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폴딩 버튼이 여기 뒤에도 있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만 접어보겠는데 괜찮죠.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여러 짐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는 N 엠블렘이 박혀있는 것도 있지만 곳곳에서 N만의 디자인 요소들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이 하늘색 포인트들인데, 바깥에서는 빨강색으로 포인트를 줬다 그런다면 안에서는 하늘색이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버튼 색깔, 그리고 N모드로 들어가는 버튼, 또 이 스티어링 휠에 적용된 스티치도 하늘색 실로 꿰매놨고요. 시트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늘색으로 꿰매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성적인 만족도를 끌어올리는데 일조하는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확실히 좀 이 하늘색이 강렬한 색은 아니다 보니까 바깥처럼 그렇게 고성능 느낌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만듦새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밑에를 깎아놓은 그런 D컷 핸들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 양옆에는 펀칭을 해놨고요. 또 이 가죽의 느낌 자체가, 지금 이제 이 차는 1246km밖에 안 탄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가죽 느낌 자체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어링 휠에 적용된 가죽과 시트에 적용된 가죽이 달라요. 운전대 가죽은 좀 더 촉촉하다고 할까요? 그런 손에 잘 잡히는 가죽을 적용을 했습니다. 먼저 운전대를 살펴보면은 좌우 스포크에서 버튼들이 나눠져 있는데, 왼쪽에는 블루투스하고 또 이 오디오 모드를 바꾸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또 전화 받고 끊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있어서
이걸 누르면은 계기판에서 바뀌는 게 보이는데요. 가운데 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예요. 그래서 눌러보면 스포츠가 있고 에코, 노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N모드 버튼을 이용해서 누르면 한 번에 이제 N모드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길 또 3초간 누르고 있으면 네, 커스텀 모드가 적용되면서 5가지 모드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대는 잡는 것도 훌륭하지만 버튼 구성도 괜찮아서 버튼 조작을 헷갈리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을 살펴보면은 계기판은 역시 N 전용 계기판이 적용이 돼서 좌우로 이제 엔진 회전계하고 속도계는 아날로그 방식이고 가운데 작은 창은 디지털 방식으로 돼서 여러 개 정보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제 쭉 보여드릴게요. 일반 차와는 다르게 N 모델답게 이런 게 있는데 오일 온도라든지 토크 터보 그리고 랩타이머까지 있고요. 지포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버튼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원터치 오픈은 운전석만 적용이 되고요. 열고 닫는 게 모두 적용이 됐고 조수석은 원터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벨로스터는 짝문이잖아요. 뒤에가 문이 한 짝밖에 없어서 마찬가지로 도어 열리는 버튼, 여닫는 버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에는 N모드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커스텀 설정을 할 수도 있고 퍼포먼스 타이머라든지 지포스 그리고 터보 토크 파워, 이것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었던 계기판 가운데에서 봤었던 게이지 토크 터보하고 랩 타이머, 지포스가 여기서 표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도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요. 누르면은 또 그것만 따로 띄워서 볼 수도 있는 거고 토크도 마찬가지고 파워도 마찬가지고요. 퍼포먼스 타이머는 제로백 테스트가 있어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운전자가 가속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속도가 100km, 제로백만이 아니라 제로200까지도 가능해요. 랩타임은 역시나 서킷 들어갈 때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커스텀은 파워트레인을 일단 4개를 구분을 둬서 모두 세밀하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 모드 역시 3가지로 바꿀 수가 있고 레브 매칭, 수동 변속기다 보니까 다운시프트 할 적에 엔진 회전 수를 맞춰주는 레브 매칭 기능이 들어가서 모드에 4가지 구분을 뒀어요. 아예 끌 수도 있고요. 아예 끄게 되면 뭐 힐앤토를 하든 뭐 운전자가 아예 그냥 알아서 저단 내리기 전에 회전수 올려놓고서는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고요. 또 전자식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이 들어가서 이것도 참 벨로스텐만의 핵심 피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나 타도 레이서처럼 짜릿함을 느낄 수 있게 일조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배기 사운드는 플랩을 열어가지고 모드에 따라서 사운드를 크게 작게 하는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셰시로 들어가면 서스펜션과 스티어링과 ESC까지도 세분화 해놨어요. 그래서 서스펜션 역시 이거는 전자식 서스펜션이니까 조절이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내가 커스텀 모드에서는 바꿔놓을지, 이 스티어링조차도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묵직할 뿐만 아니라 마치 운전대를 내가 조향하기 전에 차가 미리 짐작해서 차의 방향을 꺾는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빠릿빠릿해져요. 그리고 ESC 역시 이건 이제 안정화, 차체 안정화 시스템을 어떻게 끌지, 아예 꺼버릴지, 아니면 스포츠는 뭐 최대한 적게, 늦게 개입하게끔 하는 거겠고 그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단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버튼 구성은. 그리고 수동 변속기가 여기 자리 잡고 있고 ESC를 꺼버리는 버튼도 여기 바깥에 물리적으로 빼놔서 통풍 시트와 열선 다 들어있고 스티어링 휠, 히팅, 그리고 수동 변속기의 느낌은 안경보다 짧고요. 성인 남성이 잡았을 적에 쏙 들어올 뿐만 아니라 잡았을 때 느낌이 되게 좋아요. 딱 안정적이고 뭔가 우리가 그 야구 배트 잡을 적에 제대로 휘두를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손에 마침 맞기 때문에 이 변속기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양도 훌륭하고 보여주는 것도 간결하고요. 후진은 올리고 왼쪽 끝으로 넣으면 돼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어떤 가죽으로 마감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훌륭합니다. 이 우레탄 가공해 놓은 게 괜찮고요. 이쪽엔 컵홀더가 두 개가 있는데 컵홀더는 살짝 깊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깊진 않더라도 여기 지지대가 단순한 플라스틱이 아니라 어떤 고무라든지 그런 좀 그립이 생기는 소재를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텀블러를 갖고서 달리다 보니까 이게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살짝 아쉬운 부분이고
이쪽에는 커다란 수납 공간이 있어서, 하지만 안에를 뭘 마감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달그닥거리는 소리는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동 변속기 차다 보니까 확실히 페달이 클러치가 하나 더 있잖아요. 풋레스트도 큼지막하게 좋습니다. 고무도 잘 대놨고요. 도어 포켓은 깊진 않고요. 차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풀옵션이어서 JBL 오디오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시트를 살펴보면 시트는 운전석은 앞뒤로, 슬라이딩은 전동식으로 이 버튼을 이용해서 바꾸고요. 그리고 요추 받침도 있고, 하지만 높이라든지 아니면 등받이 각도 조절은 수동식입니다. 벨트 역시 저 N 색깔이죠. 파란 색깔. 지금 이제 2열 무릎 공간인데요. 무릎 공간은 앞자리를 제 기준으로 맞췄을 적이 조수석이지만 무릎 공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머리 공간은 좀 닿는 게 있고요. 이게 손잡이인데 여기 이제 살짝 도어 포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이런 컵홀더랑 작은 수납 공간도 갖추었습니다. 뒤에서 봤을 적에는 시야도 나쁘지 않습니다.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동을 걸어보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기어 조작감은 수동 변속기 조작감은 되게 매끈해요. 매끈하면서도 텐션이 적당히 있어서, 그러니까 그 쏙 내가 굳이 힘으로 밀어넣지 않더라도 얘가 먼저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클러치는 몇 번 시동을 꺼트려 보니까 좀 적응이 됐는데 단단하고요. 그리고 또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주행하다가 자연스럽게 몸에 익을, 물론 시동 많이 꺼트리면서 익힐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속기가 굳이 힘으로 밀어넣지 않아도 될 만큼 되게 짧은 스트로크와 변속할 때마다 기분 좋게 변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레브 매칭 버튼이 여기 운전대에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처음 시동 걸었을 적에는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켜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는데, 물론 뭐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어떻게든 운전자가 알아서 하게끔 유도하는, 이왕이면은 운전자 알아서 해라, 근데 원하면 도와줄게 라는 의도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 기어 인디케이터도 있고 시프트 인디케이터도 있어서 변속을 하다 보면 지금 몇 단인지 하고 또 단수를 맞추라고 적당히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 노멀 상태에서는 적당히 그냥 편한, 뭐 사운드적으로도 그렇고요, 차의 어떤 하체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엔진의 반응성도 그렇고 그렇게 왈칵되지 않습니다. 노멀 모드에서는 적당히 그냥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그리고 이 P0 타이어는 너무 좋아서 참 재밌게 운전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트로 바꾸면 살짝 무거워지는데 그 차이는 크진 않고요. 지금 스티어링 휠의 무게 차이는. 그리고 이 차는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가서 최고 출력이 275마력입니다. 기본형은 250마력인데 그리고 최대 토크는 34kg 포스미터가 되겠고, 거기에 맞물린 변속기는 뭐 퍼포먼스 패키지든 아니든 6단 수동 변속기이고, 지금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운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큰 차이점은 일단 배기음이고, 서스펜션이 지나치게 확 단단해진다거나 아니면 엔진 반응성이 좋아진다거나 고회전을 더 많이 쓴다거나 그런 거는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인디케이터가 보이실 텐데 저게 이제 변속하지 않고서 달려보면 흰색으로 차다가 이제 노란색이 됐다가 빨간색까지 가죠. 그리고 이 브레이크는 정말 좋네요. 담력이 처음부터 잘 올라오고 갑자기 가다가 확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바로 N모드로 가볼게요. 그러면 N 누르면 바로 이제 들어가면서 화면에도,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는 정보는 사실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사운드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달라지죠. 지금 바바박 터지는 것도 그렇고, 이게 그리고 사운드 제네레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머플러에서 터지는 그 소리다 보니까 어떤 인위적인 그런 건 아예 느낄 수가 없을 정도고 운전 재미가 아주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어 인디케이터 그 시프트 타이머도 보시면 하얗게 하얀 칸이 들어왔다가 조금 가속을 해보면 빨갛게 됐다가 더 이상 되면 깜빡깜빡 하거든요. N모드에서는 확실히 서스펜션 느낌이 딱딱하다라는 표현을 써도 어울릴 것 같은데 살짝 지금도 보시면 이런 이음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느껴지는 게 딱딱하다고 말할 수 있을 수준이에요. 이 소리도 되게 중독적인 것 같아요. 근데 중독적인 게 이 사운드적인 부분은 뭐 오래 안 갈 수 있는데 사운드보다 운전 재미가 되게 좋네요. 참 매끈하네요. N모드에서 스티어링 휠의 반응성은 가히 뭐 최근에 만나본 차 중에서 상위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좋은 것 같아요. 세팅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275마력이라는 출력을 갖고 있으면 그걸 받아낼 만한 또 차체와 어떤 제동 성능과 핸들링과 이런 게 모두 종합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그 회두성도 좋고 빠져나갈 적에도 웬만해서는 뉴트럴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언더 오버 성향 그런 거를 판단하기가 오늘은 물론 쉽진 않았습니다만 뭐 이런 연속되는 구비구비길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 가지고요. 근데 지극히 차가 보여주는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운전자가 예측할 수 있다는, 예측 가능한 그런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차가 움직임을 보여줘서 그 부분 때문에 운전자가 차를 파악하기도 쉽고 미리 어떤 모습을 보일 거다, 나 지금 이런 상황이야, 뭐 나 다음엔 좀 미끄러질 것 같아, 아니면은 나 좀 떨릴 꺼질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를 잘 전달해줘요, 성실하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재밌는, 오늘 뭐 재밌다라는 표현을 제가 도대체 몇 번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탈 수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019년형 벨로스터 N 퍼포먼스 패키지 시승을 했는데요. 주변에서 평가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그런 걸 좀 배제하고서 차를 만나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타보고 나니까 그 주변에서 그리고 나오는 얘기들이 저도 공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펀카를 찾는 분이라면 좋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이상으로 2019년형 벨로스터 N 퍼포먼스 패키지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차 시승하게 해준 팬 스튜디오 최민석 실장에게는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구독 부탁드릴게요.